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도중에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좀 아파 보이는데? 졸려 보이는데? 어제 잠을 못 잤나 봐? 좀 피곤해 보여? 아니면 표정이 긴장해 보여? 라는 등 눈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말을 합니다. 피곤해 보인다. 심지어는 나쁜 뜻으로 음흉해 보인다. 그럴 수도 있고요. 또 화가 나 보인다.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? 얼굴 전체 중에 바로 눈에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. 그런데 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? 단지 그냥 상황에 맞춘 상상일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뭔가 눈의 조그만 변화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졸려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져서 저를 찾아와서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. 수술한 다음에 보면 훨씬 또렷하고 부드러운 눈매를 갖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눈이 조금만 덜 떠지거나 피곤해 보이는 듯한 그런 인상, 함몰된 눈은 정말 얼굴 전체적인 인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눈 수술로 이렇게 눈을 더 떠지고 둥글게 눈동자 노출을 교정을 했는데요. 좀 특히 함몰돼 보이는 눈까지 교정을 해서 좀 더 또렷하게 젊어 보이는 눈으로 교정한 사례입니다. 이렇게 쌍꺼풀 수술 후에 눈이 좀 덜 떠지거나 함몰돼 보이면 나이가 들어 보일 뿐만 아니고 상당히 피곤해 보이고 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즉 쌍꺼풀 수술할 때 눈 뜨는 정도의 교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